자, 이거 한번 해봅시다. 극한의 CPS. 당신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극한의 CPS를 뽑아보세요. 오토마우스 사용 가능, 외부 프로그램 사용 가능, 재미없게 플레이하기? 흠, 뭐야. 규칙이 왜 이래. 10초 동안 클릭을 해라. 이곳을 클릭 시 스타트. 아, 뭐야. 시작한 거잖아. 으아! 아, 또 시작했어. 안 돼. 두번 눌렀어. 마플님 저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데 8번밖에 못 누르고 계시네요. 아, 이제야 되네요. 어? 아, 안 돼. 나 점수 못 봤어! 점수 못 봤다고! 121이요? 121이면 나쁘지 않네. 한 손가락으로 눌렀거든요? 두 손가락으로 해볼까? 나 그냥 두 손가락으로는 더 못한다? 아, 아니네요. 두 손가락이 더 잘 되네요. 네, 1점 더 높네요. 아, 뭐야? 22점이 내 벽이야? 이게 내 한계야? 벽이 없어. 한갠가봐. 한 손가락 다시. 야, 1점 넘겼어. 한 손가락이 더 잘 되는데 뭐지? 지쳤나봐. 이제 100점대도 안 나온다. 지쳤나봐. 이제 안 돼. 아, 123점이 한계야. 나는 난 123점이 한계야. 아, 한 번 더! 오! 한 손가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. 한 손가락이 더 잘해. 저는 손이 작아서 작은 마우스 쓰거든요. 근데 두 손가락으로 누르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. 재밌게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? 이거 재밌는데. 당신은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걸 만들어 놨어 지금. 간장치킨 앞에 내놓고 맛없게 먹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. 예, 유튜브에 올릴 정도의 분량은 안 나와서 유튜브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, 유튜브에 올렸으면 이제 키 바꾸면은 더 빨리 누를 수 있습니다 부터 해서 버터플라이가 어쩌네, 지터가 어쩌네, 드래그 클릭? 드래그 클릭이 뭐야? 아, 손 마찰로 아, 칠판 드드득 하듯이. 아, 희한하네.